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레가노라는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레가노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데요. 바질이나 로즈마리에 비해서는 조금 낯선 허브죠. 학명은 오리가넘 보게르. 영어로는 오레가노이며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입니다. 한국에서는 박하처럼 화한 향이 난다고 하여 꽃박하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보통은 살아있는 생허브인 오레가노를 사용하기보다는 말린 드라이허브 형태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오레가노가 한국에서 키우기 힘든 식물이라서 그런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레가노는 유상번식, 무상번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데다 발화율도 90% 이상이라 키우기가 꽤 쉬운 편입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잘 견디는 편이라 재배하기가 용이하죠. 이렇게 어디서든 잘 자라는 허브인데 오레가노를 생허브가 아닌 드라이허브로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말리면 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피자, 파스타를 비롯해 많은 이탈리아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오레가노. 하지만 오레가노는 단순히 맛있기만 한 요리 재료가 아니라 다양한 장점과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질, 타임, 그리고 오레가노를 연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허브 중 오레가노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살충 효과, 그리고 음식의 부패에 대한 항균 효과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논문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세이지, 페퍼민트, 캐모마일, 히솝처럼 다른 오일들에 비교해서도 강력한 정균 효과 및 살균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오레가노 오일이 항균,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항미생물, 항종양의 활성, 그리고 해독효소의 활성까지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레가노 오일이 아닌 에탄올 추출물까지 스트레스로 유발된 위염의 항염증 효과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도 좋은데 균도 없애준다니 일석이조죠. 게다가 이러한 효과는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바를 때에도 유효합니다. 기능성 향장 제품 개발을 위한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 및 항균 효과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20여 종의 다양한 허브 중 10가지 균에 대해 항균 효과가 가장 우수한 오일 두 가지 중 하나로 오레가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레가노는 맛과 풍미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 좋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효능은 여러 가지 허브들 중에서도 특출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다만 오레가노는 적은 양으로도 향이 매우 진한 허브이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